들었을 수 있지. 비 오죠? 네, 오늘은 2024년 7월 2일 화요일. 코로나 워, 코로나 전쟁 4년하고도 151일째 되는 화요일입니다. 네, 여기 시내로 115. 이게 옛날 그 향리로 아가동산이에요. 근데 저렇게 그냥 아이씨, 이게 농장이 이렇게 버려져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쪽에 좀, 이쪽에 철도, 7동, 8동인 철거민들을 들어오게 돼 있어서, 그때 좀, 프라이버시가 있고, 요즘 말로 하면 자존, 그분들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내가 잘안 왔어요. 그렇지만, 나만 보면 웃긴 한데. 어쨌든 7월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장마가 시작돼,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돼 갖고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막 폭우가 쏟아졌다가 어쨌든 어우 더위였는데 빨리 더위가 절퇴됐네. 빨리 무슨 봉화산 쉼터 대처 쉬어야 될 텐데 말로만 쉼터 쉼터하지. 벌써 지금 복지관은 8시인데 문 걸고 문 걸고 왔고요. 저기는 아직 됐고 사람들이 말이야. 네, 김방호 목사님이랑 같은데 어디 쉼터를 여쪽에다 해줄까? 아니 해줄까가 아니고 할까? 이제는 지겨워 지겨워. 서울 사람 아주 지긋지긋해. 네? 해줄까가 아니고 내가 운영을 내가 해야 되겠어요. 밥 내고 주인이 바뀌고 쫓아내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불법 전매 전대하고 관리소 깡패 용역이 들어왔다가 또 계약직이 들어왔다가 그냥 무허가 들어왔다가 여기는 또 차별금지법이 엄연히 있는데 이쪽에 10단지 찾더라고. 이걸 나무 옛날 나무 여기 아까 앉으려고 그랬더니 물이 젖어가지고 바지가 축축해 젖더라고요. 세상에 이거 봐요. 네? 같은 저기 길 건너에는 밑에 바닥에도 센서등이 들어오고 신호등이 들어오고 근데 여기는 여기 봐 신호등도 없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넓은데 신호등도 없고 센서등은 뭐 기대하지도 않. 센서등 그리고 여기 차단기 있던 거 없애버리고 완전히 사회복지 지네들이 그냥 박한순 좋다. 아이고 박한 거 좀. 지네들 정치 텃밭이랍니다. 마음대로 그냥 요거 심어서 뽑아 먹고 저거 심어서 뽑아 먹고. 아이고, 예, 전사장 이쪽에는 SH.